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에서 가르침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결과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통으로 외우고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스승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또 율법을 연구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지만 그 말씀의 목적인 가르침에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던 천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소위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고 배웠던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웠던 말씀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기록되어 내려오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바리새인이 되고 한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죠. 바리새인을 가르친 스승 교사는 종교적인 자만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고 형편없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히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말씀을 그림처럼 실제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가르치는 교사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가르침의 내용보다 점검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흔히 잠언 22장 6절 오늘 말씀을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이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뒤집어 질문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려는 너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해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싶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선생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사랑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너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가르침, 교사의 기준과 자격과 태도는 말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내려치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앉은뱅이들, 창녀들, 버려진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리와 함께, 죄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의 정점이 뭐예요?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준비하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르침입니다. 교사라는 자리가 주는 오만과 독선은 무엇이냐면 나는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가르치는 자. 이 위대한 가르침의 명령의 말씀을 지금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중요한 자신의 삶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저 입으로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신앙생활은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저 학생들을 측은히 여기고 때론 눈물 돌리면서 나는 좋은 교사라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아니 말씀대로 살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사라면 결코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알 길이 없으며 알 수가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결코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만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결코 실현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지식이 뛰어난 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교사는 교육 경력이 화려한 교사도 아니에요. 좋은 교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자신의 교실, 학생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교사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가르치기 위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교실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증명하는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이미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